이런 저유가 기조로 건설업계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여기에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주택시장의 경기도 좋지 않고요. 최근에는 사우디와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자입니다. 위기, 불확실성. 한 해를 시작하며 밝힌 건설사 대표들의 신년사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국내 시장은 올해도 불확실성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도 해외 시장도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우며 확보하더라도 상당한 위기를 감내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올 1분기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많은 6만 7천여 가구를 쏟아내는 건설사지만 당장 2분기부터는 분양 물량을 1년 전보다 2만여 가구 줄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이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할인 분양을 하는 사업장이 생길 정도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461억 달러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이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중에서도 이란이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수주 텃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란과 사우디 간에 이렇게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격화된다면 이란에서의 수주를 우리가 못하게 된다면 중동에서의 수주가 금년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사 수장들이 외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 가장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